발표만 하면 음원 차트 올킬, 노래뿐 아니라 MC 그리고 요즘엔 연기까지 종횡무진하는 그분, 대한민국 삼촌 팬이란 말을 만들면서 이제는 남녀노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원조 국민 여동생 여러분, 아, 이, 요! 드디어 기능 싱어에 나타났다. 역대 최연소 원조 가수, 대한민국의 삼촌 팬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이제는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국민 여동생 아이유. 네. 자, 여기요 논산이에요. 예, 군인들이 왔나요? 네. 그리고 이제 강성진 씨는 말이죠, 옆에 부인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책이십니다. 예. 히든싱어 오늘 나오게 되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미션곡 부 음악 주세요. Think about it. Check it, check it. I do. Boo, boo, boo. 입니다. 누가 이유고 누가 아닌지 많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빅스타 필독 씨, 아이유 선배님의 그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약간 좀 카랑카랑한 목소리, 쇳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카랑카랑한 쇳소리. 네. 예. 네. 카랑카랑한 쇳소리. 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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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은 처음 봤네요. 특유의 목소리가 있으세요. 네. 뭐 그래봤자 쇳소리 아닙니까? 예.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아, 여자한테 쉽게 나오지 않는 메탈. 예. 이런 미션 돈다 그만 주세요. 자, 전반부 음악 들으셨습니다. 좋은 날의 전반부 음악. 아이유 씨. 네. 네. 본인이 1000번 넘게 불렀다 그랬잖아요. 1000번 훨씬 넘었죠. 요번 거 몇 등 정도 됩니까? 본인이 평가하기에. 뭐, 네. 뭐 그냥 뭐 네.
뭐 그냥 많이 당황했는데. 네. 뭐 그냥 평타 친 것 같습니다. 자, 아이유 입에서 평타를 쳤다라는 노골적인 표현이 나왔네. 많이 당황한 거예요. 후반부 막 들립니다. 4번 중에 가장 아이유 같지 않은 분, 아이유와 거리가 가장 먼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초의 시간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장 아이유 같지 않은 인물, 세 번째 탈락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후반부 막과 함께 네 분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음악 주세요. 자, 이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전반부를 들으셨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아이유다 싶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 이제 세 분의 얼굴을 모두 공개합니다.